식사. 식사해야 될거 아니야. 대우야, 채널 보고 네가 몇 대로 하는지 꼭 확인해. 너 식사 뭐 하는데 패드 식사하면 어떡해? 응? 확인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식사 다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A의 10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쭉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내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Queen. 오케이. 얜 자동으로 소리가 나와서 안 되겠다. 단어, 심리학, 셔플.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P. 그렇죠. 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Q. U. I. L. 그렇죠. QUILT. 뭐라고요? QUILT. 그렇죠. QUIL. P하고 Q하고 헷갈리지 말고, B하고 D하고 헷갈리면 안 돼. U하고 N 헷갈리면 안 되고요. W하고 M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QUILT.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오케이.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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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이 Q, U가 모여서 항상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닌다 했고요.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낸다 했더라? 그렇죠. Q 소리 난다 했죠. 그 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데? I, E,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을까요? E가 됐죠. 그럼 몇 가지 소리가? Q. 그 다음에 L이 내는 소리는? 그렇지. T는 합쳐서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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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quilt. Quil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R, I, N, G. 그렇죠. R-I-N-G. R-I-N-G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오케이. 그러면 R이 가진 소리는 R. 그렇지. R. 근데 어 소리 힘이 없어서 리을만 남을 때 됐다고 했죠.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I, E, 어 중에서 E가 됐어요. 그럼 몇 가지 소리가? Re. 그 다음 NG 둘이 붙어 다니면서 무슨 소리 난다 했는데? 그렇지. 그럼 합치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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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받침이 이응이 된 거예요. 엔진은 링. Ring. 오케이. 그래서 링 어떻게 썼더라? R N 아니고요. E 소리 나는 건 E죠. G.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오케이. Q, U, E, E, 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Queen. 그렇죠. Queen. 퀸. 오케이. 그래서 QU는 붙어 다니면서 무슨 소리? 그 다음에 E가 가진 소리는 뭐지만? 이에어. 됐습니까? E는 뭐? 이에 어, 이는 이에 어지만 이는 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퀴. 그 다음에 n이 가진 소리는 네 합치니까 퀸 됐죠. 퀸. 퀸. 퀸 어떻게 쓰더라? Q. 오케이. Q는 항상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서 QU가 무슨 소리 낸다? Q. 그 다음 E, E, N, Queen. 그렇죠. Queen.
Queen, 시험에 썼나요? 틀리지 않고. 썼어요? 쓴것 같아? 오케이. 자, Q만 써왔네, 시험지에 보니까. Q만 써왔네. Q는 항상 U랑 같이 쓴다고 다닌다 했어요. 지금 제후 시험지에 Queen을 이렇게 써놨네요. 일단 첫 번째 Q가 U랑 같이 다닌다는 걸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느 소리 나는데 왜 U를 씁니까? U하고 N이 아직 헷갈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S U S-U-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Sun. 그렇죠? Sun. Sun. 그러면 S는, U는,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 U, 어 중에서 뭐 했어요? 어. 그렇지. N은, 네. 합쳐서, Sun. 그러니까, Sun. Okay. Sun. 어떻게 쓰나요? U. 오케이, 시험지에 sun 썼나요? 오케이, 시험지에 sun 틀렸네요. 다음번에 맞추도록 하세요. Sun. 오케이, 파닉스 빨리 떼고 싶죠? 네. 지난번 시험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지난번 시험하고. 전번보다는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번보다는 조금 한개 정도는 더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Q U I Z. 아, G가 아니고 Z. Z 해봐. E하고 Z 해봐. Z. 오케이, Q U I Z.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Quiz. Quiz가 아니고 Quiz. Quiz로 들리나요?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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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quiz 된 이유. Q는 I는 뭐 중에서? I, E, 어 중에서? E. Z는 Z. 합쳐서 quiz. Quiz. Okay. 그래서 quiz. 어떻게 쓰더라? Q. U, I, Z. 그렇죠. Quiz. Quiz. 선생님하고 말하기 할 때는 잘하는데 시험에는 못 썼네요. 다음번에 시험도 좀더잘 쳐주세요. 알파벳 S, E, S-E-A.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응? Rain? 이게 어떻게 rain 소리 납니까? rain 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r 소리는 r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rain? s a s e a인데 어떻게 s e a가 rain은 못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C. s는 e a는 무슨 소리 낸다 했는데요? E. E 된다 했죠. 모여서 C가 됐죠. C. 자, 어떻게 썼더라? S-E-A. 자, 얘는 쓰기 시험엔 썼는데 말하기에서는 얘를 엉뚱하게 했어요. 얘가 뭐라고요? C인데 rain이라고. C. C. 네, 말하기에서는 틀렸습니다. 쓰기에서 말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R, E, D. 그렇죠. 모여서 그래서 아까 했던 무슨 소리? Red죠, Red. 그렇죠. Red. 그럼 얘가 Red 된 이유. R은 R, E는 뭐 중에서? E에 어 중에서? e, 레가 아니고 e, 합쳐서 re, d는 d, 합쳐서 red. Red. hey, red 어떻게 썼더라?
R E T 합쳐서 red. Red.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그렇죠. 합쳐서 그 소리고 알파벳 S I T 목에서 내는 소리는 sit. sit. 그러면 얘가 sit then you S는 I는 중에 E 그렇지. 제일 잘한다. T는 합쳐서 sit. sit.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S. S. 뭐 이거 소리 낼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였다? I. I. 그렇지. T. T. 뭐에서? Sit. Sit.죠. Rain. 엄마야. 그래서 얘는 알파벳 R. R. A, A, I, N 모여서 rain. rain 얘가 rain, then you R은 R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A, R, O 와우 한참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네 A, A, R, O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 1번, 2번, 대표 소리 1번 A 2번 A. 힘 빠졌어 A. 오케이 okay, 여기서는 오케이 okay, 에 그래서 합쳐서 레 그러니까 대표 소리 1번 I는 뭐 중에서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N은 네, 합쳐서 Rain Rain 오케이 okay, Rain 어떻게 썼더라 R A 소리 갖고 있는 누구였더라? A. A 그렇지. E. I. N. 그렇지. 합쳐서 rain. rain.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는데. 근데 저 혼자 치는 시험에서 아직도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걸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 읽으면 뭐예요? red. 근데 재우가 쓴 건 이거야. 이거는 무슨 소리 날까요? red가 아니고 무슨 소리겠어요? 얘는 rain이죠. red가 되려면 rain이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do 소리 나는 거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외에도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ring이죠. ring 소리 나게 영어로 쓰면 R, I, I. 응 소리 나는 거 선생님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아직 익힘이 덜하죠? 익혀야 되겠죠? NG가 응 소리 난다는 거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런 것들 글자를 보고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ring이라고 읽고 ring이라고 쓸 수 있도록 연습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